난 스탠스가 일정했어. 공범 잡아 족쳐야 되겠다. 아, 이 스타일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저 새끼가 공범이 아니면 저렇게 안 설칠 것 같은데 였잖아. 네, 반갑습니다. 미션 파서블 에이전트 H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공범 3화 그리고 4화를 아가라 그리고 가로사와 함께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에 아가라 가로사가 처음 왔거든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범2 같이 참여한 네, 게임 크리에이터 아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공범2에 같이 출연하게 된 게임 유튜버 가루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채널에 게임 크리에이터 분이 온 게 거의 없어요. 오. 그 코마브로 왔었고 아, 스타크래프트 네. 여기서 스타를 했었어. 발로 했어. 아, 졌어. 진짜. 놀라를 당했어. 지수가 너무 형 진짜 미쳤어요. 아. 공모 3, 4 미쳤어요.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궁금했었는데 오늘 또 함께 보면서 아 기대된다. 보도록 기대해요. 하겠습니다. 딱 나랑 걸어서랑 딱 맞은편에 있는 느낌이 나쁘지 않네. 아 왜 나랑 대립구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왜 내가 대립구도가 되는지 모르겠어. 탱탱이는 너를 100% 의심하고 있었다고 그랬거든. 첫날이었잖아. 근데 무슨 확정적인 이런 것도 없이 넌 100%야. 이게 저는 그냥 말이 안 돼요 그냥. 근데 나는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는 또 다른 면에서 너를 이렇게 발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 마피아 게임을 하면 게임이다 보니까 빨리 끝이 나잖아. 합숙을 일주일 동안 하게 되면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응.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의심스러워 보이고 한 10분 말 안 하고 있어도 의심되는데? 말 안 해. 이런 것들이 너무 나오니까 그냥 여기서 계속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10시간 넘게 그냥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맞아, 그렇죠, 맞아. 그렇죠. 왜냐면 아침 8시에 시작이 돼서 어. 10시까지 우리가 밖에서 계속 부딪히니까 계속 말하고 밥 먹고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공범이든 시민이든 실수를 하게 돼요. 아니 얘가 이상한 짓 많이 했어. 아니 나는 솔직히 이게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얘는 생긴 게 공범 같은데 바로 뭐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평상시에 하던 행동들이 다 의심스러워지는 거지. 그 탱탱이가 나한테 과로사를 의심하세요 하트를 보냈단 말이야. 익명으로 어? 익명 말고 기명으로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알 수가 있었어. 아 그냥 감 저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바로 그냥 올라온 거랬어요. 그래서 샛별을 누가 저한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아니 그리고 로사가 사람이 외적으로 오는 부분들이 그렇게 약간 시민답지 않았다. 제가요? 아니 생긴 것 때문에 이런 거 아니죠? 아 절대 아니에요. 공부에서 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밥 먹고 그냥 뭐 사람들 말하는 거 듣고 그냥 오랜만에 얼굴 봐서 좋네 하고 아 뭐 딱 오랜만에 보길래냐 어머네. 아니 근데 첫날은 네가 그렇게 웃지도 않고 계속 조용하게 계속 아 제가 낯을 가려서 제가 약간 첫날에 이 공범을 촬영하기 전에 마피아 게임 촬영 이거를 쳐봤어요. 쳐봤는데 공략글에 이게 써져 있더라고. 첫날엔 입 다물고 계세요. 아~ 첫날엔 가오. 아~ 생존 전략이었구나. 네, 저만의 이제 생존 전략이었죠. 진짜 둘째 날부터 이제 말이 좀 많아졌잖아요. 너 말이 많아졌어. 너 바로 위심. 한 명 죽고 나니까 또 말이 많아졌어. 너무 다르잖아. 근데 그 저만 그렇지 않았잖아. 너만 그렇진 않았는데 너가 좀 심했던 거지. 그치, 좀 많이 심했지. 그러니까 왜 이러지가 계속 뜬 거지. 사람들이 물음표가 계속 생기니까. 공약을 보지 말 거야. 지금 공범 진짜 존나 재밌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시민이라면 그냥 여기서 전부 다 병신된 거지. 그렇지. 가로사 의심하세요. 아 이게 아. 탱탱이. 탱탱이가 지금 의심을 돌리는 것 같고. 오. 너를 의심하러 계속 보내놨고. 나는 형한테 그런 거 없어. 진짜요? 글씨체 보실 수 있어 그래? 우리 글씨체 우리 다 보실 수 있죠. H형 거의 무한 신뢰였어요. 약간 개인적이었지만 무한 신뢰. 네, 그 사람은 내 편인 것 같아. 그 사람은 내 편인 것 같은데 그냥. 너 나한테도 그랬잖아. 아 그럼 첫날인데 다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아유 나는 꼭 가는구나. 어떻게 감이 없냐. 아유 미치겠다. 서브라운드 갈까 우리? 서브라운드 써도 되지 않을까? 이게 얘기했는데. 아 일단 감이 싫었어 사실. 한번 잘 데리고 가. 아 너랑 얘기하면 지금 의심하다. 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면 내가 어쨌든 타겟이 될 거야 공범한테. 그냥 공범이 날 100% 죽일 거란 말이야. 저걸 아는데도 형이 앞에 나선 거네. 난 사실 저 얘기를 저 있는 데서 했으면 형 의심했을 것 같아. 죽을 걸 아는데 이렇게 나선다? 나서도 안 죽을 걸 아니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않나. 저랑 1대1로 뭐 얘기 한번 하실 분 계신가요? 저랑 또 뭐... 아무도 하기 싫어해. 아무도 하기 싫어하네. 그게 맞아. 나도 한 명씩 얘기를 해야 되나? 그게 가장 좀 가스라이팅이 쉽지. 요한이 형 너무 평온했어. 근데 은근히 되게 중요한 말들 많이 내뱉었는데요? 네, 로사
네. 아까 탱탱이랑 눈빛 교환 왜 이렇게 많이 한 거야? 눈빛 교환이요? 저는 계속부터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약간 포석공방 의심했나 보네. 난 사실 이때 수퍼비가 형 말을 엄청 듣더라고요. 근데 이게 편집돼서 많이 안 나왔지만 형이 나한테 막 같이 잘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 나오기 전이니까 믿고 갈게요 했는데 말은 안 했지만 수퍼비도 뭔가 형이 그렇게 말을 해서 형을 믿는 느낌인 거야. 근데 삐삐도 뭔가 형 말을 듣고 있어. 어? 이 형 뭐지? 왜 다 형한테 잘하지? 근데 이 호감잡을 다 한 건가? 그렇게 된 순간부터 여기서 반항을 할 수 없는 거야. 형한테 버려질까 봐.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 형이 만약에 공범이면 그냥 져야겠다. 아니면 누구보다도 든든한 거니까. 난 스탠스가 일정했어. 공범 잡아 족쳐야 되겠다. 어떻게든 공범을 잡겠다. 그러니까 이 스타일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저 새끼가 공범이 아니면 저렇게 안 설칠 것 같은데 였잖아. 맞잖아. 죽으면 각오하지 않으면. 슈퍼비 형 거의 의형제였어요, 형이랑. 근데 슈퍼비는 저한테도 되게 긍정적이고 완전 오픈마인드였어요. 너를 무조건 신뢰하고 너가 시민인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줬거든요. 아니 그 의심을 네. 내가 풀게 해줬잖아. 아니야 그 전부터 나는 애초에 아니야 얘 아니야. 기억이 안 나네. 얘가 저보고 라고 하길래 네. 근데 슈퍼비는 나한테 아 과로상 절대 아닌데 이러길래 둘이 한번 얘기해봐 해서 내가 얘네 좀 관계도 풀어주고. 아 그런가? 내가 멍청 한 번만. 그래서 나중에 직업 뽑고 갑자기 너 나 적대하길래 이 새끼는 내가 사이도 다 풀어주고 편도 들어주고 다 해줬는데 갑자기 나보고. 그래서 나는 솔직히 지금 공범에 그때 있었던 일들이 기억이 좀 반이 없어졌어. 그래서 나 봐야 될 것 같아. 한번 봐봐. 너 공범이야 그냥. 내가 공범이라고? 너 공범이야. 넌 공범이 맞아. 저는 H형님이 진짜로 너무 힘들어요. 어떤 분인데? 화나가 왜 힘들어? 형의 발언권이 너무 셌어요. 다 형을 믿으니까. 내가 엉망진창으로 얘기해도 날 믿어줬어. 호감장을 잘한 거죠. 형은 그 탱탱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였으면 성수를 칠 수 있을까? 따져봤고 호석공범은 한 명을 밀고 있을 탱탱이 제일 의심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일 위험한 사람이 자기를 의심하고 있잖아. 그러면 쳐낼 확률이 높다. 왜 이 세 가지를 하느냐? 이유가 없어요. 그 공범이야. 머리가 좋으신데. 그러니까 나는 나 저기까지 저렇게까지 생각. 와 유한이 형 뭐야? 와 형님 뭐야? 와 유한이 저렇게 활발하게 행동하는지 몰랐네. 솔직히 나는 너가 10년이라도 죽여야 된다 생각해. 도움이 별로 안 돼. 나는 탱탱이가 저런 말을 안 하고 릴렉스 해가지고 얘기해줬으면 탱탱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탱탱이 하는 말들이 많이 맞았거든. 아 근데 지금 들어보면 탱탱이가 자기한테 들었던 말을 그대로 과로사한테 덮어씌우고 있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맞아, 넌 도움이 안 돼 한 걸 이제 너한테 갖고 나 거야. 생존 법칙을 정한 거지. 생존 전략을. 근데 얘가 이때 말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나? 나 기억이 안 나. 뭔가 주어진 단서나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 솔직히 내가 누군가를 하나를 몰고 가면 지금 내가 꿀탱탱의 포지션이 되는 거고 결국 그러면 이게 마녀사냥이 돼버리는 거야. 진짜 모르겠어서 나가지 않는 거야. 아 근데 나도 그래. 나도 난 내가 몰려서 너를 몰 수가 밖에 없어. 얘가 여기서 이 말실수를 해버린 거지. 내가 몰려서 그냥 몬 거다 라고 탱탱이가 말해서. 그치 그러니까 힘이 안 실렸어. 저 저렇게 말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너 말 이때 엄청 잘했어. 그래서 아니 난 진짜 내가 저런 말 했었나? 저기 가면 좀 똑똑해지는 거 같아. 솔직히 나는 너를 찍고 싶은 생각 없었어. 지금 여기서 서로가 지금 서로가 아닐 수 있는 확률도 있으니 지금 우리는 아니야. 지금 둘이 피팅에 싸울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형 이건 말 와 너무 잘했어. 여기서 탱탱이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물론 감정적으로 몰리잖아. 저때 되면 막 지목당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설득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있었거든 사람들. 근데 탱탱이가 그거를 좌절한 느낌으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너한테 하던 것처럼 설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진짜 많았는데 그럼 설득됐을 거거든. 그게 좀 아쉬웠어. 내가 너무 세게 했나? 야, 형 무서웠어요. 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들어오는 게 이게 싹 하고 들어와서 바로 나왔어요. 똑똑해가지고 말이 엄청 빨리 들어와. 진짜 너무 똑똑해서 천천히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진짜. 맞아. 맞는 말이고 아 이게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천천히 말했으면 그 말들이 다 필력이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설득됐는데 진짜. 근데 저기 왔는데 아까 넌 별 도움이 없으니까 그냥 죽어도 된다 이런 말 하니까 얘 또 왜 이러지 싶어가지고 거기서 내가 말을 잘해버렸고.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 말을 잘한 거지. 내가 말 진짜 잘했어. 그냥 이번 판이 너무 아쉬운 게 네가 너무 트롤이야. 소리 무서워 무서워. 근데 너가 그냥 아웃사이더를 시작한 거야. 이건 맞아. 이름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야. 근데 이때 놀랐던 게 윤수빈이 갑자기 과로사 적은 게. 어? 아니, 그 다. 기억이 안 나. 왜 적었지? 저 사람 또 나? 최종 추방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건 좀 너무 잔인했어. 또 들어도 이상하단 말이야. 들으면 이상하지. 진짜 멘탈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 계속. 탱탱 이렇게 가는구나. 아, 탱탱아. 이런 군대 갔어. 야, 탱탱아, 내가 뭐 잘못했어? 시발로 막. 어? 독백 잘한다. 야, 완전 잘한다. 아니, 근데 열받죠. 왜 내가 몰려가지고. 다음 타겟이 내가 돼버렸으니까 나는 경찰에 날 찝어야 돼요, 이제는. 아, 진짜 어렵다. 와. 손에 땀난다. 땀난다. 진짜 긴장돼. 직업을, 능력을 잘 수행해야 되니까 안 뽑고 싶은 거야. 그냥 시민이었으면 좋겠고. 일반 줘. 나도 일반 시민 차라리. 봐봐. 오, 씨. 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때 내가 이랬던 이유가. 이게 딱 들어오자마자 분위기랑 이 모든 게 너무 반전이 된 거야. 그러니까 100% 달랐어, 너가. 반응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아, 근데 아니, 표정. 속에서는 생각했어. 이 새끼 무조건이다. 근데 이게 입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원래 애초에 너가 했던 행동을 하지 말자고 했잖아. 시민의 입장에서 내가 최고로 할 수 있는 플레이는 어차피 경찰이 나를 조사를 할 건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플레이를 함으로써 얘가 말하는 이 논리 제가 말해준 거예요. 아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바로 누가 말했다고? 아니야, 내가 말했어. 너 주영이. 바로사가 이렇게 한 행동은 일부러 꼬으려고 한 걸 수도 있어. 라고 내가 얘기했어. 야, 그거는 내가 너 나중에. 아니야. 당연히 의사가 H형을 살릴 거자. 카드를 쓸 거자. 근데 그걸 한번 꼬은다. 아니 근데 그걸 왜 네가 꼬냐고. 아니 그걸 왜 잘 봐. 그거까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경찰. 버리는 거거든. 근데 너는 내가 너 수법이랑 아니야. 너 수법이랑 내가 보자 일단 보자. 뭐야 의심돼요 막. 의심되게 하지 마. 봐봐 이 표정 이런 거 이상해. 너무 얼굴 나. 저것도 너무 싫어. 몸에서 냄새 나요 저? 안 씻을 수 있지.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무사가 공범이면. 자태꾼. 로사야, 우리 쉽게 가자. 네가 공범이어야 돼. 아, 왜 그래서? 근데 다른 공범들이 있지. 아, 와. 아, 난 이런 거 너무 무서워 이런 거. 아, 귀로 온다. 와. 진짜 컸어 이거. 남나라 이거 존나 웃기네. 아니 이거 지금 들리는 소리보다 더 컸어요 여기. 너무 컸어. 지금 직업 능력 사용 결과가 문팀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시작이다. 아, 시작이다. 와. 바로 사와보자, 바로 사와보자. 와. 지금까지. 야, 사마, 엔딩 미쳤다. 지금까지 보면 내가 나쁜 놈이네. 자, 사와봅시다. 누가 한 참가자가 살해당했습니다. 와. 바로 앞집이라. 야, 근데 저렇게 돼 있으니까 다음 나 죽을 것 같네? 커피도 주웠어? 네, 끝났어요, 지금. 아, 그렇게 맥주를 시더니 맥주 먹다 죽었네. 맥주 먹다 죽어. 컵라면이라. 근데 오히려 스파이가 죽었으면. 이때 우리는 접선했다, 안 했다를 모르니까. 로사야, 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저 잠 못 잤어요. 야, 사람 죽이느라? 사람 죽였으면 좋겠다. 죽였으면 좋겠다? 이것도 내가 공범으로 몰리니까 할 말이 없어지네요. 리뷰에서도. 한마디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뭔 말을 못 하겠네. 여기서 봐야죠. 너 스파인지? 그냥 해본 말이야. 우리끼리 표현 안 하기로 했는데 왜 떠보는 걸 왜 하냐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한 거지? 공범이라고 얘기해도 돼? 넌 어차피 만약에 내가 공범이 지금 거? 스파이가 나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말한다고 지금. 난 너무 놀랬어. 얘기는... 아 이때부터 분위기 심각해졌어. 온도가 아예 바뀌었다. 확신하지 마. 여기 누구도 100% 확신하지 마. 바로사가 공범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어제 그 너가 시민이야? 응. 나 완전 시민이지. 어. 너 시민이야? 나 시민이야.
그럼 시민이라고 하지. 경찰이 어쨌든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난 걔가 가짜 경찰이라고 확신하고 있어. 제가 경찰이니까. 헐리. 경찰은 희생해야 돼. 바로 쳤어. 우리끼리 전날 막 얘기할 때 경찰은 직업을 빨리 얘기해서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다 얘기했었잖아. 그때 내가 없었을 때 이런 소리가 나왔었구나. 나는 추리 노트까지 다 써놨어. 근데 로선은 지금 아니라는 입장이니까. 아, 저는 아니죠. 저는 절대 공범이 아니죠. 시작됐구나. 싸움이 시작됐구나. 걔 보는데 화가 나지? 내가 진짜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하나 있으니까. 근데 네가 이걸 뭐 준비해서 써올 수도 있는데 지금 공개해야지. 차라리 공개할 거지. 안 되지 안 되지. 왜? 지금 왜? 공개할 수는 없네. 왜 저때 공개를 안 한 거야? 그건 여기서도 얘기할 수 없어. 여기서 한마디만 잘못해도 다 얘기해 버리기 때문에. 시민인데 공범인 척 하는 거는 그럼 여기서는 더 혼란이 생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나한테 얘기도 했었어. 네. 어차피 얘는 얘가 만약에 시민이라면 경찰의 조사 대상이 될 텐데 얘 입장에서는 그냥 한 번이라도 더 공범팀이나 스파이 어그로를 끄고 싶은 거지. 그때 유한이 형 포지션이 확 바뀌었어. 그때 스트레스 다시 생기긴 했어. 아구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믿음이 어느 정도가요? 30%? 30%? 생각보다 많이 안 가네. 많이 해봐요 혹시? 근데 이때 망했다 생각했던 게 안 나왔잖아요. 막경이 안 뜨는 상황이 생겨버려가지고 나는 죽겠구나. 의사가 날 살리지 않는 이상. 그래. 뭐야 쟤? 소주 먹고 있어. 로즈 소주 먹고 있어. 어떻게 돼? 소외됐구나. 네가 소외를 시켰어. 악역은 익숙하니까. 아가가 스파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시민팀 경찰이 나와가지고 붙어줘야지. 로사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 그러면. 응. 어차피 거짓말 하고 있으니. 철저하구나. 근데 어차피 보여야 돼 지금. 오 마이 갓. 야, 한참 먹었는데 이렇게 됐다고? 그냥 아까 이제 쓴맛을 보니까 술이 달아 보이더라고. 취했어. 로사야, 너 괜찮고 다니냐? 게임이 한도가 바뀌고 있어요. 나 저런 말 했어? 어, 유한이 형이랑 계속 달라. 근데 표가 의외로 좀 나왔어. 어? 의도했다고 저게? 아구야, 너가 많이 불리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니? 너한텐 절대 돈 못 줘. 오씨. 무서워. 얘기할 사람도 없고. 잘 있어서. 다시 잘 왔다. 아, 로사야. 근데 뭔가 요한님이라서 진짜 그냥 별 생각 없이 쉬시나 싶기도 하고. 요한님 뭐였지 이때? 전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비상에 누님이 있어. 아, 내가 놀리는 걸 이해를 못해서. 하, 이제 전투로 하러 가볼까? 전투로 조성시키자. 요한이 형 자러 간다더니 이러고 계셨구나. 자, 일단 제가 경찰입니다. 와, 이렇게 끝난다고? 아,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네 지금. 저 여기서 입담 하겠습니다. 5화 때 박탈 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오늘은 또 아거랑 로사랑 처음으로 미파 채널에 와주셨는데 간단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형님 채널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또 봤을 때 지금 이 리뷰 영상에 또 어떤 반응이 올지도 궁금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네. 저도 되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이런 리뷰나 이런 것들은 혼자 많이 했었거든요. 같이 보니까 또 같이 보는 맛도 있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리뷰가 아니라 다른 또 컨텐츠로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나. 또 아거 채널, 로사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션 파서블 에이전트 H 아거 과루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